모든 게 엉망진창이다. 지하철맨하고는 도대체가 잤는지 안 잤는지도 모르겠고. 잤다며? 처음 본 남자랑 화끈하게. 그럼 언니가 어떻게? 나뭐 티나요? 원나잇 했다가 희준이한테 차였다며. 아, 그건 내가 아니라 희준이 그 자식이. 단톡방에 벌써 쫙 돌았다. 미치겠다 진짜. 우리도 세금으로 월급 받아먹는 중공무원인데 타의 모범은 못될망정. 물란한 사생활, 성생활 이런 거 정말 부끄럽지도 않나? 하여튼 원나잇 하는 사람들, 성매매 없어 들락거리거나 그런 사람들 다 파면시켜야 된다니까. 쟤 어떻게 알았어? 우리 그런 데 간가? 우리 얘기 아니야. 조용히 해. 내 얘기 아니야. 아니야. 정말 부끄러움을 몰라. 아니 왜 부끄러움은 죄 없는 내 몫이냐고. 그만해라 나지. 왜? 찔려? 그런 거 아니거든? 잘 알지도 못하면서 고만짓거리라고. 내 맘이거든? 아 짱이야 그게. 1. Ready? Go! 야 장희준, 너랑 나 정말 끝. 그날 그 호텔에서 나 너 찾다. 그날 우리 끝난 거야. 아, 아니 내가 먼저 말하려고. 너한테 진짜 실망이다, 은봉이. 아. 와, 뭐 저런 개 적반하장. 야, 야 이 개자식아! 깜깜하다 내 인생처럼. 야! 네가 이러니까 남자친구한테 차이는 거야, 알아? 이 멍청이 토끼야! 인생을 실전이라고, 이 멍청아! 야!